이 유마거사가 사는 곳이 바이살리라는 성인데요. 거기가 이 밭지국이라는 게 있어요. 밭지국. 그래서 펜을 하나도 안 놓고 밭지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추정컨대 이제 몽골족 국가로 봐요. 그래서 인도 북부에는요, 몽골족 국가들이 그때 많았어요. 네팔이나 이 지금 네팔 위치죠. 예. 지금 부탄이나 티벳 같은 몽골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형태가 달라요. 이런 얘기는 법정스님이 번역하신 석가모니, 불타 석가모니인가? 그책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고, 법륜스님이 쓴 석가모니 전기에도 다 나옵니다. 몽골족들이의 나라가 많은데, 그 나라들의 특징은요, 동이족들이랑 지금 몽골족이랑 이제 딱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동이라고 부르는 요 몽골족들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 이 저쪽에 있는 몽골족들도 회의를 중시합니다. 화백회의 같은 걸 중시해요. 그 전통이 그대로 지금 불교에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 지금 그 불교는요 소승대승막론하고 불교라는 거는 시작부터 몽골족의 회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이런 중요한 결정은 다 집단으로 모여서 결정한다.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전통 자체가 몽골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족들은 그렇게 정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우리 몽골족 중에 이제 동이족들 문화 비교할 때도 중화족하고 중화족도 또 유전적으로 유사하지만 이 문화적으로 좀더 구분해 볼때 들어가는 방식이요. 동이족들은 회의를 중시하고 이쪽은 이런 가부장제적인 딱 그런 질서를 중시합니다. 상명하달의 질서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 간단하게 비교하기 쉽게 이해해 보시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비교해 보면 농경민족은 큰아들한테 무조건 다 물려주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없어요. 농사 짓는 거. 유목민족은 유능한 사람한테 줘야 되고 끝없이 회의를 해서 부족의 앞날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움직였다면 다 죽는 거예요. 끝없이 이 모험 속에서 도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워요. 꼭그 종족이라고 꼭 농경만 했고 꼭 유목만 한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더 비교해 보시면요. 동이족들의 그런 문화 전통이 그런 무슨 유목 습관에서 생겼던지 어땠든지 간에 회의를 중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런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양심적인 문화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그런 유목한 환경 속에서 더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쪽 인도 쪽에서도요. 정치를 할때 집단이 모여서 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몽골족 나라들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거기 코살라국이라고 그러네. 그 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밭지국이라는 것도요. 한 8개 부족이 모여서 연맹으로 만든 나라인데 거기에 제일 이제 그 8개 부족 중에 이제 제일 강성했던 부족이 그 리차비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의 수도이자 밭지국의 수도예요. 바이살리 성이. 근데 여기에 지금 유마거사가 살고 있다고 딱 나오는데 여기 의미가 되게 큽니다. 몽골족이 아주 자유로운 의견을 마음껏 주장하되 자명한 결론을 딱 내려서 합의를 보는 식의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제대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산그 어떤 자유로운 어떤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상업도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화폐도 지금 화폐 경제가 발달돼 있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 몽골족 선비로 유마거사를 그리는 겁니다. 유마경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그분이 실존 인물이냐를 떠나서 왜이 저자는 굳이 거기에 그 부호를 가지고 주인공을 삼았을까라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문제. 왜냐? 대승불교가 이 나오기 전에 그 뿌리에 이 석가모니 자체가 아주 중시합니다. 이 밭지국을. 밭지국의 문화를 아주 존중하고 같은 몽골족일 확률이 크니까 더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안거도 밭지국에서 들고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밭지국에서 해요. 비구니를 처음 받는 결정도 밭지국에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되게 존중한 나라인데 이거 그런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인도의 아주 강대국이 이제 밭지국 치려고 하는데 먼저 부처님한테 의향을 묻는데 부처님이
밧지국이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모여서 회의자라고 정치자라는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왕이 포기합니다.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로 이 부처님한테도 인정받는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유마거사가 지금 그 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주인공을 지금 그림으로 삼아서 그리는 거죠. 이 중간에 뭔 일이 있냐면요. 이 지금 유마고사는 지금 석가모니 때 사람이라고 경전에는 그려져있지만 지금 유마고사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유마 경이 쓰여질 때는 지금 많이 잡아도 우리가 높게 잡아도 기원 후 1, 2세기로 봅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이 석가모니 가시고 밧지국 여기 바이살리에서 뭔 일이 있냐면요. 바이살리에서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에 2차 경전 결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문화가 달라요. 지금 석가모니 밑에 수련한 사람들은 아라한들은 뭡니까? 산속에서 숲에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유리 밥만 이제 받아먹게, 음식만 받아먹게 돼 있는데 거기 비구가 이쪽에 한번 와봤더니 여기는 금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했죠. 여기는 화폐 경제가 발달된 곳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발달돼 있으면 여러분 돈을 바로 주면 될 거를 저 그런 거 봤어요. TV에서. 이 석가모니 초기의 탁발 문화가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들어가 놓으니까 그분들은 음식만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게 기율이잖아요. 빵집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을 주면 빵을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을 바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주고 싶어도 빵집까지 가서 빵을 사다가 줘야 돼요. 돈을 주면. 그러니까 다들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율에 어긋나니까 못 받아요. 결국은 그 누가 가서 빵을 사다 줘야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했겠죠. 이쪽에서는 그냥 돈 주면 해결되는 거를 밥을 지어다 줘야 되고 이게 불편하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벌어져요. 여기 이제 비구들 다 모여요. 한 700명이 모였다는데 전설이에요.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의견이 안 맞죠. 그래서 한 10가지에서 이쪽 비구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못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이 상자부 불교랑 여기서 대중부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이제 원형으로 보이는 이 부파불교에서 여기서 깨집니다. 100년 뒤에 그러니까 바로 깨지는 거죠. 계율을 놓고. 저기 시골에서 돋닦는 사람들하고 도시에 돋닦는 사람들하고 지금 문화 행태가 같을 수가 없죠. 여기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대중부는 훨씬 계율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유마거사가 살았다라고 시작하는 얘기는요. 계율이나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자유로운 존재로 설정된 겁니다. 뭔가 그러면서 대승적이라는 건 되게 몽골적 문화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밑으로 더운 나라들은요. 다 소승해요. 지금 지도 놓고 보시면. 이 추운 나라들 그리고 몽골족들이 다 대승했어요. 티벳, 부탄 다 문화도 비슷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죠. 중국 북쪽에 예, 그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대승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승을 한다는 건요. 여기서 이웃하고 내가 잘 살고 홍익인간 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빨리 여기를 뜨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안 맺고 의미가 없고 빨리 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안 태어나는 게 답이다라고 믿는 소승 사상하고 대승 사상은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